자, 삼척 화전민 굴핏집에서 보는 일출 장면. 새해는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 아직 새해가 아닌 것 같은데. 자, 아침에 이제 그 물을 좀 이제 이 떠러 가야 되는데. 미끄러워. 야, 이게 했는데도 이렇네. 오늘 뭐 나무도 해야 되고 치약도 놔야 되고 할 일이 천지네, 천지야. 물도 떠와야 되고. 자, 어쨌거나 어둠이 지나가고 굴핏집 눈이 이렇게 잔뜩 왔는데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옛날에 그 물찌개도 제대로 못 찌던 내가. 그냥 갈 수가 없을 텐데. 드디어 멋있는 해가 짜잔. 굴핏집 산죽 사이로 멋있는 아침 햇살이 어제 올라올 때도 아주 내려갈 수가 없을 텐데. 주변에 설경이 애수리로세, 애수리야. 이걸 다 털면서 가야 되는데.
어제 골피집 올라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거든요. 이걸 털지 않으면 시계지고 빠져나올 수가. 이거 봐, 이거 봐. 아이고, 씨. 아, 멋있다. 아이고. 못 내려가. 이걸 이렇게 털며 가야 돼. 내가 아까 들이다 보니까 이걸 치고 올라올 수가 없다니까, 이래는. 만약에 못 치고 오면은 털고 올라 치게 여기 놔두고. 이게 올라오겠네, 이거. 아, 안 되겠다. 지게를 여기 놔두고 내가 내려가 욕구진 들고 올라와야 돼. 안 돼. 위험하다, 이거. 지게를 올라오기에는. 아, 물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아, 이 산죽이 이게 이런 또 진짜 힘들게도 물들어 가네. 지금 지게가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물통을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허리춤에다 묶고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. 끌고.
거 갖고 내려오셨거든요. 아유 고생하셨네. 끌고 내려와. 자 이제 뭐 고무장갑도 없고 굉장히 열악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깨끗이 또 아유 형님 얼었어. 바가지도 얼었었다.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다 얼었어요. 오늘 고무장갑 써가지고 아직 왔는가? 아니요, 여기 그 뭐 저 뜨신 물 보아주고 이게 지금 거의 저장. 아니 아니, 이렇게 나와봐, 내가 생각. 네. 저기 낙엽이 좀 있으면 되는데. 네? 낙엽. 아니 그 아니면 그 자갑을 줘주죠. 그걸 안 줘. 네? 이 줘봐. 네. 이 줘봐. 아 저도 좀 하나 드리고. 하나 벗어버려 이거. 네. 이 줘봐. 한 줘봐. 자, 이 설거지를요 우리. 아우님하고 와서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집에 있는 물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, 여러분. 네.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저 식품 아우님이 굉장히 깔끔이 성격이네. 지저분한 걸 그냥 용납이 안 됩니다. 이렇게 뭐 쓰레기도 보니까. 뭐고 다 그 자기가 우리가 한 거는 저기 놔두고 가면 어르신이 그 일거리니까. 네, 재활용품 뭐 재활용품 저 재활용할 수 있는 저것도 없고 분리수거함도 없고. 그 이 시골 플랫폼님은요 그 설거지 거리고 쓰레기고 싹까지 가요 아주. 예, 그대로 가자입니다 저는. 이 저 여기다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도 안 된다. 그러네. 뭐 이런 그러네. 그런 그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볼 때도 참 저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. 그 라면 가만히 보니까 라면 봉다리고 먹어 싹 챙기는 거야 그냥. 네, 다 챙겼어요. 왜 집에 가서 해야겠다 이거지. 그래.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통에 다 넣습니다. 우리 그러고 내일 갈 때 가능하면 저 이 어르신 부탄 가스통 그것도 좀 가져갑시다. 예. 왜냐면 내일 갈 때 짐이 좀 덜하거든요. 아주 그 멋진 생각이. 소질없는데. 괜찮아. 난 괜찮아. 이력이 나서. 자, 요거 지금 냄비는요, 제가 지금 전용으로 앞으로 쓸 건데. 손대지 마세요. 손대지 마세요. 우리 누가 오시는지 몰라도. 손대면 고발합니다, 그래. 네, 제가 요거 냄비 제 거 전용이거든요. 냄비 종류별로, 크기별로 쭉 갖다 놨는데,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. 네, 전용입니다. 아니, 아우님, 저 화면 잘 나오고 좀 비켜주세요. 뒤로 가든지. 아, 나 참 진짜 그 배울만 하다고 생각해요. 네, 맞아요. 그거 이래 설거지 깔끔하게. 그럼요. 자기가 뭔가 깔끔하게 해가지고. 또 그런 쓰레기도 싹 가져가고. 네. 다음에 또 와. 아니 근데 낮에 또 어르신 저 우동이랑 끓여 드려야 돼. 또 내려와야 돼. 네, 그러니까. 아니 또 내려오지 뭐. 자, 이제 물 뜨고 거지 깔끔하게 됐습니다, 어르신. 자, 보여드릴게요. 깨끗하게 했는데, 아주 제가 집에서 요거 아주, 네? 요거 이렇게, 그릇 예쁘죠? 네, 요렇게, 제가 이렇게, 네? 냄비도 아주 이렇게 큰 거 갖고 왔는데,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어르신 이제 찾아보면은, 요거를 이제 제가 계속 쓸 거거든요. 아, 요거 손대시면 안 됩니다. 뭐 냄비도 크기 사이즈별로 고발합니다 그 이거 많이 갖다 놨는데 요거 저 쓰시면 안 돼요. 예, 네, 왜냐면 뭐 제가 먹고 제가 설거지 하기 때문에. 예, 네, 아 이것도 이제 형님이 또 물을 담그는데. 야 정말 눈 오니까 여기 물 한번 들어오기도 굉장히 위험하네요. 원래는 시계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시계가 지금 내려올 수가 없어요. 네. 저 대나무가 지금 밑으로 막 타져가지고 지금 뭐 어저께 눈이 온 게 그 뭐랄까 습설 눈이다 보니까 걸. 무게가 높다 보니까 대나무고 뭐 나무고 지금 다 타져가지고 지금 밑으로 다 타져가지고 지금 도저히 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지금 지게로 안 되고 하나씩 들고 그 저 이제 물을 조금 그래도 왔는데 그래도 물은 많이 있는데요. 어저께 눈이 와가지고 그 다행히 이제 가만히 그
가마솥에 물은 충분히 그 꽉 차 있어요. 맞아. 어, 근데 아유, 이제 우리가 식수를 식수를 그래도 조금 이제 한 번씩 받아들이려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려고 왔습니다. 아이고. 오늘 우리 저 힘들겠지만 좀 따뜻해지면 우리 물 꽉 채워 드리고 갑시다. 예예, 예, 그러려고. 이 문이 어르신한테는 지금 자산이에요. 아, 근데 저 뒤에 진짜 전망 너무너무 이쁩니다. 제가 잠깐 보여드려야겠다. 아, 좀 보여드리세요. 물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런 경치를 못 봐요. 이게 지금 해가요. 지금 뜨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열심히 지금 물을 일단 물을 지금 뜨고 계시고 주변에 보시죠. 아, 절경 뭐 진짜 이거 진짜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금 풍경인데 저쪽으로 지금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죠. 아, 멋지게 지금 어르신 여기 지금 한 7시 조금 넘으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. 또 멋있죠. 이야, 왜 나는 게 눈 이렇게 이야, 눈꽃이 정말 멋지게 눈꽃이 이렇게 자, 아, 진짜 멋있다. 이제 우리가 올라올 때 조금 위험했는데 이제 내려갈 때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. 아니 여기는요. 네. 내 계산상 한낮을 되면 다 녹아 여기는. 저 아주 그늘은 몰라도 다 녹아 버린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생각보다 지대가 낮아 여기가. 네, 맞습니다. 뭐 어떤 사람은 뭐 여기를 해발 1500고지라 하는데 1500고지가 아니지. 네. 그 1500고지는 태백산 꼭대기가 1500고지지. 형님 사는 데가 천고지. 천고지인데. 도깨비 동네가 천고지입니다. 이런 천고지. 여보다 훨씬 높지. 아, 근데 여기 물이 희하는 게, 이게 어차피 내려가기 한 번 더 와야 되니까 그냥 덥지 마면 여기 놔둬. 자, 굴핏집 어르신.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. 자, 이게 또 올로 와, 내려왔지만 이거 올로 갈 일이 또 큰일입니다, 여러분. 아이고. 아이고, 꽃인지 눈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. 자, 이제 곧 설을 며칠 앞두고 설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저 어르신 샘터에 이렇게 왔는데 물은 변함없이 이렇게 저 돌아서면은 또 꼭 차 있고 돌아서면은 또 가득 차 있고 이런 아주 신비한 샘터입니다, 여러분. 지게를 가져 내려올 수가 없어서 저기다 지게를 갖다가 놔두고 지금 물을 들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지게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, 우물이 그렇게 크고 뭐 이렇게 범위가 넓고 이런 건 아닌데 그 물이 탁 푸고 내려오면은 또 그만큼 채워져 있고 예, 그렇다고 또 물이 또 그렇게 펑펑 넘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자, 찬란한 아침 햇살이 이렇게 저 찾아들고 있는데 아, 어제 올라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. 네 발로 뻑뻑 기면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아, 오늘 날씨도 화사하고 햇살도 또 이렇게 저 따뜻하게 오는 날씨가 굉장히 포근할 것 같습니다. 조금 이따 굴핏집 어르신 댁에 그 나무 뗄감도 좀 해드리고 이제 그 제 혼자 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예, 저 앞에 오시는 저 시골 플랫폼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뗄감을 좀 해드릴 그런 생각입니다, 여러분.
남들은 뭐 이러고 있으면 쇼한다 그럴지 몰라도. 하, 저 앞에 눈 덮인 설산 좀.